안녕하세요. 반짝꽃 TV 진꾼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추운데 취미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공지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금천구에 있는 대명 여울빛거리 시장에서 우리들의 보물상자 우보상 플리마켓을 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보상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이라든지 여러가지 잡지 그리고 게임기 등등 여러가지 레트로 그리고 취미 관련 물품들을 이렇게 거래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재밌는 물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셀러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이 우보상 같은 경우에는 카페 토토마라는 곳에서 셀러 신청을 받고요. 셀러에 신청해서 딱 선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든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상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우보상에서 나온 수익금 중에 일부는 불우이웃들에게 이제 쓰는 일부 이렇게 사용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또 기부도 받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되면 역시 불우이웃돕기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반창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번 참석한 부스에 오셔가지고 저 반창고TV 직분하고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그 외 여러 셀러분들, 콜렉터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 뭐 정보 공유, 즐거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날 뵙겠습니다. 많이 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반창고TV 직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